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가시 간주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한 장만 띄워드릴게요. 일렉 기타가 아닌 점, 아 저도 손이 아프네요. 일렉 기타가 아닌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일렉 기타 솔로라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 제가 만든 지가 3개월 전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네요. 아무튼 일단 만들었으니. 예. 원곡대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부분에 그 29마디에 보시면은 목가신 마디로 2번 줄 5플랫, 4플랫 하고 다시 3번 2번 줄 5플랫 하고 롱톤이 되겠죠. 두 박 하나 둘. 그리고 첫 박이 원래는 이렇게 풀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들렸는데 들어보니까 또 풀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고 첫 부분이 이게 어쿠스틱이라 너무 풀링으로 하게 되면 음이 너무 롱톤해서 안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는 일단 둘 하고 다시 5플랫 7플랫 다시 5플랫 하고 9를 슬라이딩으로 올려주면 돼요. 이렇게 둘. 그리고 자 이제 그 14플랫까지 새끼로 슬라이딩. 여기서 슬라이딩 티를 확 내주셔야 돼요. 일렉이 윙 하는 느낌이 하고 여기서 반박자 끌어주고 32분음표로 여기서 박자 따지기가 좀 약간 어렵죠. 이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분을 멜로디를 그 박자를 제가 들어서 귀로 판단해서 멜로디를 익히기 때문에 예, 그게 오히려 훨씬 편하거든요. 이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기본적 크로매틱 연습이 이렇게 뭐 이제 4연음 하다가 뭐 이제 6연음 이런 식으로 다 체계적으로 연습을 물론 많이 하셔야 당연히 리듬이 익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리듬도 사실 천천히 늦춰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아무튼 일단 좀 빠른 리듬이니까 지금 끈 상태에서 다 풀링이 되죠.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또 다시 처음에 14에서 12, 11까지 풀링하고 다시 또 포지션 옮기고 14, 아니 12, 11, 19, 11, 9 다시 또 하면서 12까지 끝나죠. 이렇게 딴드라 딴드라 딴 되겠죠.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되죠. 그렇죠. 여기까지 돌아왔어요. 그 다음에 3 자 다시 한번 처음에 14 12 11까지 풀링 그 다음에 다시 또 12에서 11 10 11 9 한 번 더 그리고 12까지 이걸 한 번에 피킹으로 하시면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2번 줄 12, 19 여기는 빨라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빨라. 그 다음에 3번 줄 10, 11에서 19까지 그 다음에 4번 줄 11 4번, 3번 다시 9 다시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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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자, 그다음에 이때 어쿠스틱이기 때문에 풀링을 정확하게 좀 손에 힘을 좀 정확하게. 자, 그다음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일렉 그 기타에서 그 팜뮤트 머핀드는 으따 5번 줄 4플랫 으따 그다음에 7플랫 새끼뚜꾸루 그다음에 4번 줄 4플랫 6플랫 다시 또 4플랫 그다음에 2번 줄 5플랫 4플랫 3번 줄 4플랫
4번 줄 6플랫 3번 줄 6플랫 다시 3번 줄 4플랫 으따단 예, 여기서 이렇게 치는 파뮤트식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문제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깊은 사죄를 드리면서 아무튼 저도 이거 하느라고 먹었어요 지금. 아무튼 자, 그래서 여기서 그 커더웨이 안 된 기타는 뭐 도저히 안 되겠죠. 일단 그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영상을 조금만 다시 예, 좀 다시 잡아 주십시오. 이렇게 19에서 초킹 하죠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19 플랫. 그리고 나서 2번 줄 19 초킹 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7 플랫 하고 다시 또 여기서 중심 바꿔서 17에서 16까지 플링 하면서 1번 손이 16플랫에서 3번 줄까지 눌러 놓는 거야. 다시 또 2번 줄 그리고 2번 줄 17, 19, 17 다시 이래죠. 자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되죠. 자 그 다음에 다음 35마디 다시 19에서 초킹 1번 줄 19까지 3개 다시 또 밴딩 다시 17 그리고 1번 줄 19에서 빠르게 원래 따가 되네. 그 다음에 1번 줄 17 16 17 다시 17 그 다음에 빠르게 17에서 16까지 플링 그리고 2번 줄 19 다시 또 초킹 1번 줄 19 기다렸다 2번 줄 19에서 밴딩 다운 그 다음 17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 33마디부터 해볼게요. 34마디 이렇게 되겠죠. 사실은 굳이 어쿠스틱은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걸 한다면 이렇게 한 옥타브 내려서 2번 줄 7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. 7에서 초킹 1번 줄 7 다시 또 이 상태에서 1 초킹 한 상태에서 2번 줄 초킹 누르고 초킹 다운하고 5플랫 한 다음에 5플랫에서 4플랫까지 플링 그리고 3번 줄 4플랫 다시 2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5플랫 3번 줄 2번 줄 7플랫 다시 5플랫 다시 7플랫에서 초킹 1번 줄 7플랫 다시 초킹 업에서 5플랫까지 한 다음에 1번 줄 그렇죠 초킹 업 빠르게 그 다음에 1번 줄 5플랫 4플랫 5플랫 5플랫 그 다음에 다시 플링 5플랫 4플랫까지 그리고 3번 줄 7플랫 그다음에 그 상태 초킹 1번 줄 7플랫 다시 초킹 한 상태에서 초킹 다운 하고 5플랫 하게 되면 똑같은 음을 낼 수가 있겠죠. 그럼 훨씬 편하겠죠.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여기서 왜 했을까요? 아무튼 자 이건 제가 볼 땐 조금 무리가 일렉 기타로 치신다면 조금 이 부분은 구현은 아주 쉬울 게 돼요. 이거 커드웨이가 확실하게 돼 있고 예. 저 어쿠스틱으로 이번 주 19플랫에서 초킹하는 건 좀 쉽지가 않네요. 아무튼 저 역시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예. 빈번하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손이 많이 그리고 좀 제 기타 좀 장력이 세서 저도 손이 힘이 좋은 편인데도 지금 손톱 깎은 지 3일 됐어요. 지금 피나갈 것 같아요.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한번 뛰어들어 볼게요. 일단은 이 19로 한번 제가 잡아서 해볼게요. 조금 문제가 좀 뻑뻑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자 그리고 그거 말고 파트 2 여기서 네, 다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앞부분은 뭐 똑같이 앞부분은 그냥 뭔지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하시고 자 일단은 왼손가락 좀 핑거링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크로매틱만 하시지 마시고요. 제가 살짝 팁을 드리자면 크로매틱만 하시면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
연습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정말 집중해서 계속 하기엔 사람이 힘들잖아 신체적으로. 그럴 때는 좀 바꾸셔서 크로마틱 말고 이제 햄머링 플링 한 줄씩 이런 식으로. 이건 천천히 하셔야 돼요. 바른 자세로. 그리고 왼손의 뜸이 뜨는 상태가 일정해야 되겠죠. 이거를 어느 손으로 막 많이 반짝 일어나고 아직까지 반사신경이 근육이 활성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거 활성화 될 때까지 천천히 하시고 아니면 하나 틀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틀릴 연습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오른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게 트레몰로 트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트릴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오른손 할 때까지만 그 피킹 끝의 움직임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 이상으로 가시의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가시 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한주 띄워볼게요. 첫 부분에서 목 갖춘 마디로 이렇게 처음에 10플랫에서 이제 그 이번 주 10플랫에서 초킹 업을 한 상태로 다운 풀링 8플랫까지 그 다음에 3번 주 9플랫 다시 이번 주 8에서 90까지 햄머링 그리고 초킹을 하면서 마디가 시작되죠. 되죠. 되죠. 자, 그 다음에 3번, 4번 손으로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면 3번 손으로만 하셔도 되고 1, 2번 주 9플랫까지 음 두 개를 슬라이딩 아니면 3, 4번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 2번 어느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다음 음지는 이제 바꾸기 좀 불편해지겠지만 아무튼 9플랫에서 일단 3대로 슬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1번 주 9플랫 3번 줄 9플랫 아니 2번 줄 9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7에서 5까지 슬라이드 다운 그리고 3번 줄 6플랫 2번 줄 5플랫 그러고 나서 4번 줄 6플랫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3번 줄 4플랫 3번 줄 6플랫 2번 줄 5플랫 다시 2번 줄 5플랫 3번 줄 6플랫 다시 2번 줄 5플랫 자 이 상태에서 2번 손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3번 손으로 1번 줄 5플랫까지 누르고 두 개를 동시에 치면서 1번 손으로 1번 줄 4플랫을 미리 누르고 있다가 풀링을 하시는 거야. 이 손을 띄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야. 그리고 다시 2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다시 1번 줄 4플랫 근데 1번 줄 5플랫 슬라이드 이렇게 리듬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. 셋 넷 이렇게 해볼게요. 더 천천히 자 이렇게 하죠. 자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5마디째 B7 A.H.이라고 되는 거 요거는 그 인공 하모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거든요.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하모니스가 그 2번 줄 7플랫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하모닉스가 나와요. 하모닉스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그 플랫 쇠막대기 위가 가장 그 점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 위에다 살짝만 대고 치면 배음이 나와요. 누르시면 소리 안 나요. 살짝만 대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건 누르고 그 포인트를 이 손이 찾아서 치는 거예요. 자, 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.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손으로 그 하모니스 나는 음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엄지로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이 손으로 이제 이 손으로 줄을 치시는 거예요. 어떤 분은 엄지로 치는 분이 있고 이렇게 12플랫에 하모닉스 때 저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그럼 편하시도록 하시면 돼요. 2번 줄 7플랫 손을 얹고 2번 줄 15, 17, 19플랫 부분 쇠막대기를 이렇게 손을 살짝 대는 것처럼 이렇게 대신 왼손이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.
대신 왜, 여기 뒤에서 치는 손을 또 따로 치고 치고 3번째 8플랫을 누르고 다시 19플랫, 20플랫 하모닉스 나죠. B7 이 하모닉스가 나는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. 자 한번 천천히 띄워드려 볼게요. 처음부터 다시 3 전 한번 섹션과 다시 맞춰가면서 한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넘는 이렇게 놀아야 되겠죠. 자,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시 연주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워낙 그 밴드 음악이라 사실은 이렇게 맞추기도 참 사실 제가 봐도 좀 유치한데 꼭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느낌을 두 가지가 있죠. 스트로크 패턴 처음에 전 그 어쿠스틱 스트로크 패턴 나는 거하고 중간에 이제 그 리듬이 바뀌면서 브릿지에서 이게 그 일렉 그 반주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반주, 파워 코드식으로 나가는 반주 두 가지하고 뭐 중간 섹션 섹션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쿠스틱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는데 아무튼 해봤습니다. 이제 스트럼 부분은 뭐 어쿠스틱 나온 그대로 하니까 자 리듬을 한번 볼게요. 쿵쿵단업단단단업단단업단단 자 오른손만 제가 한번 할게요. 우선 단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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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는 손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리듬만 단단업 업단단단업 단단업 업단단단업 이렇게 제가 하고 있죠. 자 그 리듬을 잘 쪼개면 처음에 4분음표 4분음표는 16분음표로 쪼개게 되면 앞부분 한 번만 치면 되겠죠. 단이 되겠죠. 그죠? 단 그리고 전 8분음표하고 16분음표는 그 다 왔다 갔다 해서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치면 돼요. 단업 단업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음줄 하나 이어져 있죠. 읏업단 그 다음에 단업이 되어 있죠. 이게 단단업 업단단단업 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요 입대로만 따라만 하셔도 사실은 이 악보를 보시고 혼화 머리를 보고 리듬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그렇게 꼭 이해 안 하셔도 그 틀 안에 짜여진 박자 안에 그 리듬을 몸에 맞게끔 자꾸 익히시는 빨리 익히시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 더 좋은 거 이론은 나중에 금방 배울 수 있어요. 아무튼 자 단단업 업단단단업 단단업 업단단단업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. 처음 첫 번째 매우 느리게 전체 박자를 늘어뜨린다 자신이 칠 수 있는 상태로. 두 번째 다운업과 그 다운과 업에 손이 엉키지 않게끔 계속 안 치는 부분에 공피킹을 정확하게 해준다.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를 정확하게 지켜준다. 자 처음에 다시 한번 단단업 업단단단업 제 손을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단단업 업단단단업 단단업 업단단단업 자 여기 악센트는 그 악보에 보듯이 첫 부분 악센트가 없어요. 그러면 처음에 악센트 없는 부분을 악센트 부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악센트 없는 부분을 좀 죽이는 거예요. 그 소리의 성량을. 그러면 주로 5번, 4번, 6번 줄 정도 약간 자, 이거는 코드가 한 마디에 두 번일 경우에는 이 패턴을 그대로 치면서 바꿔 주는 거예요. 그럼 단단업단 이렇게 되죠. 단 그죠? 뭐 그냥 뭐
중간에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꿀 칠 수가 없으니까 단, 단, 업, 업, 단 할 때 바꿔주면 돼요. 업,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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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, 단, 단, 업, 업, 단, 단, 단. 자, 코드가 두 마디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. 단, 단, 업, 바꾸고. 그렇죠. 그럼 노래. 자,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파워코드를 파워코드가 아니고 그 오픈코드를 쓰기 때문에 E는 그대로 치시면 되고 너, B 같은 경우는 B7 말고 이렇게 눈부신 하나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만들어서 이렇게 자, 긁어주죠.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다음에 나를 못하게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좀 가지 못하게 그 13마디에서는 가지 못하게 단단아 단단어 비운 비세븐은 되죠. 단게 단단 단단업이네요. 그죠? 단단업 단단업 단단단단업 그렇죠? 단단업 단단업 단단단단 나만 너 것이 이 못했나 봐 다시 저런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마디에서 바뀐 기억은 단단단단 단단업 단단업 단단단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하고 또 긁어주죠. 그리고 자 여기서는 12플랫으로 되어 있지만 12플랫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글리산도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. 한 줄만 안 하셔도 두세 줄 같이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일렉기타라 이렇게 되면 훨씬 멋진 효과가 나는데 어쿠스틱이라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, 그대 기억에서부터 이제 파워코드로, 자, 2가 이렇게 있죠? 파워코드로 이렇게, 여기서는 처음에는 양약으로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6번 줄 00을 해놓은 건데, 실제로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, 다 치셔도 돼요.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하게, 그냥 0, 0, 0, 0, 0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0, 0. 이렇게. 단단 단단어 이때는 점, 스트로크는 전부 다 다운으로 하시면 돼요. 단단 단단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간지가 나오겠죠? 빠바바 똑같아요. 자, 그 부분하고 이제 어디만 하면 되냐면 그 뭐 이제 막 괴롭히는데 그다음에 너무 사랑했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실질적으로 여기도 약간 저기 그게 있네요. 이제 뭐야 오타가 있었네요. 자 오타 하나 잡겠습니다. 너무 사랑했다 B7에서 9플랫 9플랫 9플랫이 아니고 7플랫 9플랫이 되겠죠. 5플랫 7플랫 A가 6번 줄 5플랫 5번 줄 7플랫이고 B7은 1번 줄 아 6번 줄 7플랫 2번 5번 줄 9플랫이 되는데 9플랫 9플랫 되었네요. 죄송합니다. 너무 사랑했던 나를 마찬가지고 또 오타가 났네. 41마디 39마디 41마디 두 개 정정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그 뒤엔 똑같아요. 미치도록 너를 여기서는 한 번씩이죠. 그리워했던 때는 놓아줘 하고 다시 스트럼이 나와요. 보이지 내 안에 숨어 그래서 다시 파워코드 하면서
뒤에는 다 끝나죠. 마지막에 이제 나를 괴롭히는데 하고 스트럼에 여기서 이제 그 파워 코드가 아니고 스트럼 밤밤바비. 자 여기서는 리타르 단다가 되죠. 단단단업 단단단업 이렇게서 끝나겠죠. 자 주법은 두 가지라 굉장히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밴드를 많이 하게 되면 드럼에다가 막 이렇게 일렉 기타 이펙터 입혀가지고 이제 그 왜곡 그 시키는 계통 디스토션이나 이제 오버드라이브 걸고 하시면 아주 기가 막힌 사운드가 나겠죠. 아무튼 어쿠스틱이니까 좀 풍성한 소리를 내시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좋은 연주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